마라샹 거 5g이나 드셔봤어요? 마라탕. 우와, 12g 드셨다. 확실히 이쪽을 제일 좋아하시네. 뭐 수분이 날라갔다기에는 10g 차이면 엄청 크거든요? 여러분, 새해가 아니구나. 여러분,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 아, 근데 원래 추석 때도 세배를 하는 건가? 아무튼 이제 곧 추석입니다. 저희 집도 제사를 지내기는 하는데 방송 핑계대고 안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조상님들이 약간 화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동안에 좀 죄송했던 거 모아가지고 오늘 대접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MG 음식도 혹시 좋아하실까 해서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가시죠. 어? 진짜 할머니 집 같은데? 어, 저희 할머니 아세요? 와, 대박! 경품은 또 어디서 구했어요? 진짜 할머니 집 같은데? 자, 바로 이게 요즘 스타일 하이브리드 제사상입니다. 이 전통 스타일, MG 스타일. 진짜 왔다 가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린 또 과학적인 사람들이니까. 근데 진짜 막 한쪽만 드시면 대박이겠다. 삼색나물 828, 고사리 446, 약과. 아,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죠? 누구 왔어? 소리 들었어요? 아, 통과가 안 되시나?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? 어, 나 갑자기 무서워지고 있어. 아니야, 무섭지 않아. 조상님들 오면 좋지. 고기. 고기. 어떡해. 죄송해요. 어떡해. 아, 제사 안 지내고. 그 위에 것만 건질게요. 바닥에 떨어뜨린 걸 드실 순 없으니까. 와, 이거 어떡해. 하, 제사밤인데. 이러니까 내가 일이 안 풀리지.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. 고기 596, 전 621g, 830g, 두바이 초콜릿. 아, 요즘 유행이더라고요. 요화정. 어차피 노가도 무게는 똑같으니까.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참 좋아하셨는데 옛날에 비비빅이 최애셨어. 크룽지 프로틴바 마라샹궈. 이거 다 드시려면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? 와, 이게 제일 많다. 한우루. 아, 근데 이거 좋아하실 것 같다. 요즘 스타일 맛탕이랑 비슷하잖아요. 손이 너무 떨리는데. 술도 한 잔씩 깔아볼게요. 저희 할머니는 그야말로 전라도 분 그 자체. 예전에 그 뽀빠이 아저씨가 고향집들 찾아다니면서 뭐 인터뷰했던 거 있거든요? 거기에 한번 등장하셨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.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. 여러 번 잡으러 다녔다고 폭로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제사를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직접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순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. 지방을 열고. 근데 향은 양초에 나와야 돼. 이거를 안 돼요? 되게 잘하신다. 아, 장손이에요? 근데 왜 입 다물고 있어요? 좀 알려주지. 조상님 오시는 게 메인이 아니라. 그러니까 하기 전에 말을 하고. 하기 전에. 할머니, 할아버지, 첫째 손녀딸 미나입니다. 차린 건 많지 않지만 많이 드시고 가세요. 제가 이번에는 어머니 몫으로 절하겠습니다. 이번엔 아버지 몫이에요. 고모. 근데 원래 지내던 장소가 아니라 못 찾아오시나? 그 법륜 스님이 그랬어요. 어쨌든 조상님들을 귀신이라고 본다면 귀신같이 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냐고. 그러니까 어디서 제사를 지내든 다 찾아오신다 그랬어요. 저는 나중에 제 후배들, 아, 후배들이래.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린다. 김치찌개는 꼭 있으면 좋겠고요. 닭도리탕, 찜닭, 치킨, 그리고 술 많이. 한잔 너무 적어요. 저는 한 병 통째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. 두 병이면 더 좋고. 이제 좀 다 드셨을 것 같으니까 MG 식사로 넘어가 볼까요? 할머니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이건 요즘 술 잘 못 먹는 젊은이들이 대용으로 많이 먹는 하이볼이라고 해요. 한 입 드셔보세요. 할아버지 뺏어 먹지 마세요. 백화수복 드세요. 마지막으로 할머니 뵀을 때 제가 시골집에서 복분자주를 엄청 먹었는데 그만 좀 처먹으라고.
하셨던 기억이 있네요. 할머니가 이제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상큼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과일이랑 꿀 올라간 거. 요건 누룽지인데 밀가루로 만든 누룽지. 과일 맛탕. 아, 요거는 설명이 어려운데? 중국의 김치찌개 같은 느낌? 김치찌개, 김치찜. 저희가 보기에는 못 느끼겠지만 분명히 와서 드시고 가십니다.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드시고 갈 수도 있죠. 우리도 이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 안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가 있나요? 없나요? 시간으로는 충분히 드셨을 시간인 것 같아서 다시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셨을지. 1g 줄어들었어요. 야, 그래도 드셨어. 갑자기 기대감 올라갔어. 고사리. 어? 진짜 또 1g 줄어들었어요. 어? 전 드셨어. 되게 소식하시는 것 같아요, 저희 조상님들. 어? 약과 안 드셨어요. 아, 디저트라서 아직 식사 중이셨나 보다. 어? 초콜릿은 드셨네? 아, 완전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궁금하셨나 보다. 아, 노화정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아, 그대로구나. 사실 이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어, 드셨다. 어, 취향을 알 수가 없는데? 어? 마라샹궈 5g이나 드시고 갔어요. 의외로 중국 음식 좋아하시네. 마지막으로 마라탕. 우와, 12g 드셨다. 확실히 이쪽을 제일 좋아하시네. 뭐 수분이 날라갔다기에는 10g 차이면 엄청 크거든요? 혹시 술도 드셨나? 저희 조상님들이 술을 안 좋아하시는데? 전 누굴 닮은 걸까요? 다른 조상님들이 오셨나? 총 25g 드시고 가셨습니다. 아직 안 가셨을 수도 있고요. 아, 근데 오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. 조상님들도 취향이 명확하다. 어떤 건 1g 드시고 어떤 건 12g 드시면 12배를 많이 드신 거예요. 이거는 마라탕을 정말 정말 좋아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. 이거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녹으면서 액체도 변했고 뭐 마라탕 액체고 그리고 술도 액체인데 사실 술은 되게 잘 날아가잖아요. 근데 술은 변화가 없고 마라탕만 엄청 많이 무게가 줄었어요. 이거는 좀 뭐가 있긴 있나 봐요.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. 엄마. 요즘 좀 간소하게 많이 하잖아. 약간 그 실제로 생각을 좋아하시던 거 올리기도 하고. 어떤 조상님들이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라탕을 제일 많이 드시고 가셨어. 어디서 누가 들고 가는 건데? 먹고 가는 건데? 내가 지냈으니까 내 조상님들이겠지? 누가 먹고 갔냐고, 그러니까. 그건 난 모르지. 얼굴은 못 뵀으니까. 어디다 차렸는데?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겠지. 조상들이 어떻게 와? 아니야, 법륜수님이 어디서 지내도 다 찾아온다 그랬어, 조상님들은. 어,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. 너 뭐 그냥 집단이냐? 아, 엄마는 조상님들이 밥을 먹고 가신다고 믿어?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지. 실제로 조상님들이 왔다 가신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. 그럼 이거 마라탕은 누가 먹은 거야?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지. 이런 쪽은 궤도 오빠가 빠삭하지 않나?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라서 아마 촬영하고 있을 것 같아. 오늘의 결론, 뭐 수분 증발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무게로 줄어들지는 않았다. 동일한 비율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. 그리고 어쨌든 드시고 가셨다면 마라탕을 제일 좋아하시고 그 다음으로 마라샹궈까지 선호하시는 음식 체크해놨습니다. 마라탕과 마라샹궈는 일단은 따뜻한 물질이잖아. 응.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 기화하기 되게 좋은 상태인 거지. 따뜻했기 때문에 더 기화를 잘 하지 않았을까. 그럼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는 안 오셨던 거야? 지평적 표현은 알지. 그건 너무 잘 알지. 사실 조상님들이 오셔도 걱정인 게 그 지평적표의 고정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야. 만약에 오셨다고 해도 너 마라탕 먹을 때 15g만 먹니? 아니, 많이 먹지. 그럼 그 정도를 드시고 가셨다는 거는 이것도 되게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어. 내가 봤을 때 차라리 그냥 그 마음속에서 기었다라는 게 제일 좋은 해석이 아닐까? 아,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다. 네, 여러분 차례도 잘 지내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 근데 이제 제사 끝나면 술 제가 먹어도 되는 거죠? 아,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.